최근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구독료가 줄줄이 오르면서 외국 계정을 파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. 넷플릭스가 월 9,500원이던 광고 없는 기본 요금제의 신규 가입을 중단했습니다. 앞으로는 광고 없이 보려면 13,500원을 내야 하니 한 번에 4,000원 오른 셈입니다. 최근 유튜브도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구독료를 한 번에 43%나 올렸고 디즈니 플러스도 사실상 기본 가격을 인상했습니다. 국민의 72%가 OTT를 이용하고 평균 2.7개를 구독하는데 일제히 오르는 가격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. 높은 요금 부담에 몰아보기를 하거나 가상 사설망으로 다른 국가 계정으로 우회해 싼 값에 이용하기도 합니다. OTT 이민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. 인도의 뉴델리에 제가 이민을 가서 인터넷으로 그곳에 요금으로 결제를 인터넷 포털엔 다른 국가 우회 계정이나 타인과 공유하는 계정이 싼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. 스트리밍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인 스트림플레이션의 속수무책인 상황에서 나타난 현상들입니다. 유튜브나 구글 같은 경우도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로 해서 그 요금 적정성을 포함한 약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글 측은 다른 국가로 우회한 접속은 이용 약관에 위배된다는 입장이고 네이버는 오는 21일부터 유튜브 우회 계정 등을 판매하는 걸 막겠다고 밝혔습니다.